지난 영상에서는 SCP-5031 길들이기 1일차 음악을 감상하고 공놀이를 하고 음식을 골라먹는 5031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실험이 진행될수록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배워가는 5031을 보고 있노라면 괜시리 뿌듯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박사도 마찬가지인 것인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5031이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과 친해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실험에 이어 5031 길들이기 2일차 공존, 기호, 어휘 세 가지 실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3차 시 음식 실험에서 음식을 질릴 때까지 먹은 상태의 5031은 눈앞의 음식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박사. 이에 박사는 5031이 충분히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는 사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특히 식성 테스트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았던 인간이라면 더욱 사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고 이 말인 즉슨 5031과 인간이 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공존할 수도 있다는 것. 박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5031이 진료할 때까지 음식을 제공한 다음 확인차 살아있는 닭을 집어넣었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었던 닭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인간을 투입해도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역시나 박사들의 예상대로 음식에 질린 5031은 닭을 공격하지 않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근처의 공들을 닭에게 굴려볼 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안전함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는 D급 차례. 눈을 가린 D계급을 격리실에 집어넣자 역시나 5031은 공격 대신 D계급 쪽으로 공을 굴렸답니다. 이에 D계급은 미리 박사가 지시한 대로 공을 다시 5031 쪽으로 굴렸고 5031은 상당히 재밌어하며 꽤 오랜 시간 D계급과 공놀이를 즐겼는데요. 또한 D계급이 테니스 공을 벽에 튀기며 노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5031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인간과의 안전한 공존 가능성을 엿본 박사. 이에 박사는 5031과의 본격적인 상호작용을 목표로 언어를 가르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괴물에게 바로 언어를 가르칠 수는 없는 법. 박사는 언어를 가르치기에 앞서 5031이 기호를 보고 물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기호 실험을 진행한답니다. 격리실 한쪽 벽에 기호를 표시할 수 있는 화면과 버튼, 그리고 배출구를 설치한 박사. 실험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데 5031이 기호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기호에 해당하는 물건이 나오게 만듦으로써 여러 기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과 일치하는 기호를 정확히 찾아내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먼저 박사는 두 개의 장치에서 각각 돌과 치킨이 나오도록 준비한답니다. 5031은 자신이 자주 먹었던 닭 모양을 알아본 것인지 화면 속 치킨 기호를 신나게 누르기 시작했는데요. 한참을 화면만 누르던 5031은 뭔가 이상했는지 슬쩍 아래의 버튼을 눌렀고 그제서야 버튼을 누르면 치킨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질릴 때까지 치킨을 뽑아먹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돌과 치킨의 위치를 바꾼 실험에서 곧바로 돌 기호 아래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까지는 치킨 기호 아래의 버튼을 눌러야 치킨이 나온다는 규칙을 파악하지는 못한 듯 보였고 단순히 이전 실험에서 치킨이 나왔던 버튼의 위치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에 박사는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돌과 치킨의 위치가 무작위로 바뀌도록 만들었고 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5031은 기호에 따라 나오는 물건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챈 듯 보였답니다. 하지만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박사는 장치를 무려 5개로 늘리고 단 한 개의 장치에서만 치킨이 나오도록 만든 것도 모자라 며칠마다 기호의 위치가 무작위로 바뀌도록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5031은 이제는 완벽하게 원리를 이해한 듯 고민 없이 치킨 기호가 그려진 버튼을 눌렀는데요. 네, 드디어 박사의 진짜 목표인 언어를 익히게 만들 순간이 왔으니 5031에게 가르칠 최초의 단어로 박사가 선택한 것은 5031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박사는 치킨이라는 단어가 표시된 화면과 함께 치킨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는 7개의 단어 블록을 가져다 놓았는데요. 이번 실험은 화면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고 7개의 단어 블록을 똑같이 맞춰야지만 음식이 나오는
5031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실험이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화면의 모습에 적잖게 당황한 듯 보이더니 일단 버튼을 누르고 보는 5031. 하지만 치킨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한참을 버튼을 누르고 블록과 화면을 번갈아 보기만 할 뿐 5031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꽤나 답답했던지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답니다. 결국 박사들은 난이도를 조금 낮춰 블록의 사진을 찍은 다음 단어 바로 아래에 함께 표시해줬는데요. 그제서야 화면에 보이는 블록과 똑같은 모양의 블록을 찾아 순서대로 맞추기 시작한 5031. 물론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7개의 블록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듯 보였지만 약 12분 후 5031은 드디어 치킨이라는 단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치킨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네, 5031에게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인데요. 이후 박사들은 화면 속 글자를 보고 블록을 완성시키면 해당 물건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다양한 단어들을 학습시키는데 성공한답니다. 또한 단어를 익힘에 따라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인간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학습한 단어들을 조합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나 음식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는데요. 게다가 이 녀석, 갈수록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니 몇몇 노래들을 흥얼거리며 꽤나 정확하게 따라 부르는가 하면 따라하기를 통해 저글링하는 법도 배우더니 6개의 손으로 현란하게 저글링을 하기도 했답니다. 박사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박사는 조금 더 욕심을 내 한층 더 고차원적인 훈련을 시도했으니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실험 과정과 함께 5031 길들이기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